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귀중한 자료가 하나 발굴됐다고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용가 그러면 최승희라고 하는 분이 떠오르시죠? 지금 일제 강점기 때 활약을 또 하신 분인데 전설이죠, 뭐 전설, 레전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사진. 미공개 사진, 그것도 봉산 탈춤 같은 거 실현하고 있는 것을 찍은 사진이 일본에서 발굴됐다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졌습니다. 한겨레 신문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사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의 미모가 정말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참, 뭐 현대 아이돌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미모를 가지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모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춤으로서 벌써 레전드라고 그러시니까, 예. 한결같이 그런 기록들이 있죠. 보시면, 근데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사진인데, 야, 이게 보살춤의 한 장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불교의 어떤 보살, 예, 그런 지금 형상이죠. 예, 지금 광배도 있고요. 이렇게 뒤에 보면, 예, 빛을 형상화한 장식도 있고, 그리고 팔에는 이렇게 팔찌 같은 것도 끼고 계시는데, 어이 보세요, 이목구비가 상당히 시원하게 뚜렷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처음 공개된 최승희의 봉산 탈춤 실현 사진이라고 하니까, 이거 지금 위에서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에서 촬영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상당히 귀중한 자료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실제로 공연하는 작품이. 보면 여기가 탈을 쓰고 계시고, 그렇죠? 여기 지금 다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더 보시면, 이거 보세요. 와, 상당하시죠? 미모가. 그리고, 키도 좀 크신 것 같고요. 당대에 비하면. 예. 굉장히 세련되셨죠? 예, 보세요. 세련된. 포즈도 세련됐고, 그죠?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최고의 춤꾼인 최승희라고 하는, 1911년에서 1967년까지. 일찍 돌아가셨네요, 안타깝게도. 예, 상당하죠? 미모가.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게 사진 3장이 세상에 나왔다. 최승희 다큐 제작을 위해서 관련 사료를 추적해온 독립 프로듀서 조정희 씨는 최근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사진작가 후쿠다 가스지가 1938년 펴낸 사진집.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찍혔다면 최승희가 28살 정도 때, 지금 공연 장면이겠는데요. 지금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최승희가 세 가지 전통 춤을 추는 장면 사진 세 장을 찾아냈다. 그래서 이날 사진집 내용을 살펴보니 안에 든세 컷은 니카츠 영화사가 만든 최승희의 두 번째 무용 영화에 들어간 조선 춤 작품 8개 가운데서 무당춤, 봉산탈춤, 보살춤의 세 춤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한 장면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당춤은 의상과 포즈 등에서 유사한 다른 사진이 있지만 위에서 내려다본 구도의 봉산탈춤 실현 장면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보살춤도 공개된 기존 작품들과 배경 의상이 전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기 보살춤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짐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 번째 무당춤은 조금 그 비슷한 포즈의 그런 사진들이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완전 처음으로 공개된 거.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포즈의 작품은 있었지만 이렇게, 의상과 이런, 포즈도 다르다고 그러죠? 포즈도 다르다고 그러니까, 포즈 다르고, 이런 의상도 다른 것을 보니까 초기 작품의 그런 공연을 찍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짐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발굴됐다고 하는데, 어디서 영상 자료 같은 거 나오면, 그러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